대우조 선해양이 4개월 만에 외국 선사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수주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새로운 신호탄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의 LNG 기지로 불리는 LNG FSRU입니다. 육상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LNG를 저장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3천억 원대 고부가가치 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체결한 이번 계약에는 두 척의 일반 LNG선도 포함돼 있어 수주 금액은 모두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8월 수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개발도상 국가에 그 거대한 설비인 LNG 인수기지를 단기간 내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LNG FSRU 시장은 2017년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발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불황이 길어지면서 대형 조선업체들도 올 한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수주 실적도 최악이었다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수주 절벽이 본격적으로 임박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도 저마다 활로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관련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우위를 점한단 전략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 유가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업에 대한 기술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최악의 조선업 불황을 뚫고 경남지역 경제에도 청신호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